여러분, 혹시가 일본어로 무시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고쳐야 합니다. こんにちは、日本語教師のナナです。 얼마 전에 제 과외 학생분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선생, 혹시 오늘 밤 수업 괜찮으세요? 쌤, 혹시 오늘 밤 수업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일본어입니다. 이 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자주 들립니다. 자, 뭐가 들렸는지 같이 확인해보시죠. 우선, 모시는 가정 표현이에요. 한국어는 만약, 만일. 예를 들면, 모시 아시다 하레타라 디즈니 이꼬. 모시 아시다 하레타라 디즈니 이꼬. 모시 크리스마스니 데이트 するなら 요코하마 이키타이. 모시 크리스마스니 데이트 するなら 요코하마 이키타이. 모시 1억 아따라 나니니 츠카우? 모시 1억 아따라 나니니 츠카우?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말할 때 사용한다. 타라, 나라, 바와 같이 사용한다. 참고로 예문에서도 나왔던 타라, 나라는 같은 가정 표현인데 타라는 단순한 가정, 나라는 가능성이 좀 낮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실 아닌 경우는 타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예문 3. 혹시 1억 아따라 나니니 쓰카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 학생분이 말하고 싶었던 쌤, 혹시 오늘 밤 수업 괜찮으세요? 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정답은 선생, もしかして 今日の夜授業大丈夫ですか? 先生, もしかして今日の夜授業大丈夫ですか? 이렇게 もし 아니라 もしかして를 사용하면 됩니다. もしかして는 만약이라는 뜻이 없고 혹시 어쩌면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동료가 같이 쇼핑을 갔다가 아는 얼굴을 우연히 봤을 때 에? 모시카시테 아래 부처잖아요? 모시카시테 아래 부처잖아요? 최근 彼氏から 연락 少なくなったな. 모시카시테 浮気? 최근 彼氏から連絡少なくなったな. もしかして浮気? もしかして 포인트는 불확정한 것을 확인하거나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사용한다. 네, 이렇게 もし와 もしかして는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땠어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일본어 교수의 나나였습니다. 사요나라.